자, 이제 283쪽에 위험과 수익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위험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위험이라고 하면은 손실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위험을 반쪽만 알게 되는 거예요. 투자론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 가능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도 고려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위로 변할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예금에 2%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1년 뒤에 2%보다 더 주기도 하나요? 덜 주기도 하나요? 딱 정한 2% 주죠. 그는 예상한 값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죠. 그런 경우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위험이 없는 거예요.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하라고 권해요. 권하는데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8%래요. 그러면서 권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평균 수익률이 8%란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 평균으로는 8%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분명히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8%보다 높은 수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균이 8%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8분이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으면 위로 많이 올라간 적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위험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펀드의 이 아래 위로 변할 가능성하고요. 주식에 직접 투자했을 때 아래 위로 변할 가능성하고 어떤 게더 변화가 크겠어요?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은 아래 위 변할 가능성이 더 크죠. 어떤 사람은 뭐몇달 만에 그냥 따블이 된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산지 30분 만에 상장 폐지된 것도 있어요. 이 주식이, 주식이. 예. 그렇게 아래 위 변화폭이 크면 위험이 큰 거고, 아래 위 변화폭이 작으면 위험이 작은 거고, 아래 위 변화가 없으면 위험이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위험이란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위험이란 어떤 투자 안으로부터 얻어지게 될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성으로 정의합니다. 변동성. 이제 그 정도 개념만 체크하고 지나가시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에는 그게 사업상 위험부터 이제 앞글자 따서 사금법인유 동그라미 1, 2, 3, 4, 5 사금법인유 해서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봐주시고요. 지금 뭐 제가 그렇게 특별히 설명드려야 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시고 다음에 좀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 285쪽에 수익률의 개념 및 종류 여기에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제가 요구하는데 일단 순서를 좀 뒤에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위험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289쪽을 가보십시오. 자, 289쪽을 가보시면은 수익과 위험의 측정이 있죠. 찾으셨어요? 측정을 보시면은 그 수익의 측정을 먼저 보십시오. 수익의 측정에서 그 표가 있잖아요. 자, 그 표가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투자된 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는 투자된 금액은 나와 있지 않는데 10억이 투자돼서 불황일 때는 9천만 원, 정상일 때는 1억 원, 호황일 때는 1억 1천만 원의 순영업소득이 예상이 돼요. 근데 불황일 확률이 10%고요. 정상일 확률이 80%고요. 호황일 확률이 10%예요. 자, 그러면 이거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여라. 자, 불황일 때는 얼마라고요? 9천. 보통일 때는 1억. 호황일 때는 1억 1천. 각각의 확률이 여기가 10%죠. 10%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 숫자를 퍼센트를 이렇게 바꿔야 되죠. 이렇게. 자, 요거 이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이걸 가중평균에서 계산해요. 가중평균. 이 가중평균 개념 밴드에 올려드렸죠. 이걸 가중치를 사용해요. 이거를. 가중치. 가중치. 이렇게 해서 곱해서 더하면 돼요. 곱해서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가중평균 개념을 보셨다면, 제가 밴드에 올린 가중평균 개념을 보셨다면, 이거 계산 안 하고 1억이 나와야 돼요. 계산 안 하고 1억이 나와야 된다고. 그게 가중평균 개념을 아는 사람은. 자, 요 위치가, 요 1억이라는 위치가 시소의 한가운데요. 시소의 한가운데요. 저쪽으로 1000cm 떨어진 거, 이쪽으로 1000cm. 그러니까 한 1000cm는 뭐야? 하여튼 1m라 그렇게 그냥 똑같은 거리니까. 이게 1000만 원이죠. 위로도 1000만 원이죠. 같은 1m, 1m 떨어진 거라고 봐야 돼. 거리가. 그리고 요거는 10%, 10%를 10kg, 10kg 이렇게 생각하세요. 10kg 된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가운데는 80kg 어른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가운데는 80kg이든 100kg이든 관계없이 균형이 안 바뀌죠. 근데 양쪽으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무게의 애들이 앉아 있죠. 균형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1억이 그대로 가운데 값이 그대로 평균이라고요. 계산 안 해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억 2천이다. 그러면 더 먼 거리죠. 더 먼 거리에 같은 무게의 애가 앉아있죠. 그럼 어느 쪽으로 쏠려요? 이 먼 쪽으로 쏠리죠. 이거 평균하면은 1억보다 큰 값이 나온다, 작은 값이 나온다. 1억보다 큰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이 참 재미있는 시험이에요. 이거 해가지고요. 여기 1번 9천, 2번 9,500, 3번 1억, 4번 1억 500, 4번 1억 1,500, 1억 1,000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러면은 계산 안 해도 뭐는 탈락이에요. 3번까지는 탈락이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중평균 개념을 알면은 앞으로도 찍어서 둘 중에 하나요. 그리고 이 값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이 값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느낌으로 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10%밖에 안 되잖아요. 비중이 안 크다고요. 비중이 안 클 때는 멀리 못 가요. 1억에서 멀리 못 간다고. 무게가 가벼운 애들이 앉아 있잖아요. 무게가 가벼운 애들이. 이게 가중이란 말이 더할과 무게 중자란 뜻이에요. 여기에 가깝습니다. 찍어도 여길 찍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했어요. 계산을 안 했는데도 하면은 아마 이 값보다는 이 값에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볼까요? 900, 8000, 1200이죠, 이게? 1200이고 900이면 2100, 1억 100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계산이 1억 100밖에 안 된다고. 그죠? 1억 100밖에 안 돼요. 이 가중평균 개념을 알면 그렇다고. 그런 거를 다 지금 산술평균, 가중평균, 퍼센트 포인트 이런 걸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중평균 개념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이거 아래 위로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어때요? 아래 위로 크기가 같기 때문에 1억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봤자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1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10억을 투자해서 1억이라면 10억을 투자해서 1억이라면은 1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요게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뭘 가지고 계산했어요? 가중 평균 가지고 계산했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수익은 뭘로 측정한다? 평균으로 측정한다. 평균으로. 가중 평균으로. 가중은 생략 가능해요. 자, 그러면 위험은 어떻게 할까요? 자, 넘어가 보세요. 자, 위험의 측정 나와 있죠. 괄호 2번에 위험의 측정되어 있고 이상한 식 있죠. 그 삭제. 그 식 삭제. 식 밑에 것도 삭제. 남겨놓는 거는 딱 두 줄만 남겨놓으세요. 괄호 2번에 뭐만 남겨놓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측정된다.
분사는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 이것만 남겨놓으라고요. 됐습니까? 제가 지금 이래서요, 많은 수험생분들한테 상 받아야 돼요. 정신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지금 유지시켜 주거든요. 이런 거 복잡한 거 다 삭제시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별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작년에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아 이게 쓸데없는 거 다 제거해 주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들. 자 어쨌든 위험은 뭘로 측정한다? 위험은 표준 편차나 이걸 제곱한 게 뭐고요? 분산이에요. 이걸로 측정을 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지금 분산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루트 씌워서 뭐 이렇게 표준 편차 계산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문제에서 우리 시험에서 분산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표준 편차나 분산 계산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준 편차나 분산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한다? 입장 정리. 찍고 넘어간다. 아셨죠? 아, 물론 계산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이거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쯤 되면은 과거에는 할 수 있었어도 거의 다 까먹었을 거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예외.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자, 4%가 될 수도 있고 8%가 될 수도 있는데 확률이 반반이에요.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4%가 될 수도 있고 투자 수익률이 8%가 될 수도 있는데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러면 평균 몇 프로의 수익률이 예상된다라고 해야 6%의 수익률이 예상돼. 이렇게 해야 맞다고요. 자, 다시 2%의 수익이 될 수도 있고 10%의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6%의 수익이 예상돼요. 맞죠? 맞나요? 맞죠? 이게 확률이 반반일 때는 그렇잖아요. 둘 다 확률이 반반인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이 확률이 반반일 때는 평균은 가운데 값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표준 편차를 이때는 계산하세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에서 얼마 떨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떨어진 크기가 좌우 똑같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한 가운데니까. 여기에서는 표준 편차가 2예요. 2. 여기는 아시겠어요? 어떤 경우에만 확률이 반반인 경우에만 아시겠어요?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50.1 확률이 0.5, 70.1 확률이 0.5면은 평균적으로 몇 점? 이때 표준 편차 몇 점? 표준 편차 10점이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50점 빼기 60점 제곱 곱하기 0.5. 그게 지금 분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산한 후에 루트를 씌워야 돼요. 거기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게 이 식이라면 이렇게 제곱해서 곱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제 두 개니까 여기 두 개만 하고 거기는 세 개니까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거든요. 근데 50 빼기 60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을 제곱한 거나 그냥 10을 제곱한 거나 같죠? 제곱하면은 곱하기 0.5 더하기 여기 10이죠. 지금 10의 제곱이 0.5 곱하기 두 개 있죠. 이건 몇이 돼요?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요. 이게 10의 제곱이 반 있고 10의 제곱이 또 반 있죠. 예. 이거 생각하면 피자 반판에다가 또 피자 반판이 있으면 피자가 한 판이죠. 예, 피자 한 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죠. 뭐만 남아요?
10만 남죠. 예, 10만 남는다고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이 말이에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표준 편차 구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다른 어떤 경우는 다른 어떤 경우든 전부 다 표준 편차나 분산 계산하라 그러면 찍고 넘어가는데 반반으로 나올 때는 하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이 반반이 많이 나오거든. 반반이 많이 나오거든. 우리 시험이. 아시겠죠? 예. 자, 어쨌든 그렇게 입장 정리입니다. 입장 정리. 됐어요.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285쪽 보십니다. 자, 수익률에서 이제 오늘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이렇게 논하고요. 그다음에 실현 수익률.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지금 이렇게 계산한 것들 있죠. 지금 이 평균 1억 나왔잖아요. 평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된 수익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요. 이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수익률. 이것도 이제 A가 있고 B가 있으면 A가 4%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6%다. 이게 뭐예요? 이게 A의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요. B는 2%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6%다. B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대 수익률은 모두 다 이렇게 가중 평균에서 구해요. 이게 얘네들은 가중 평균.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하든 제가 계산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객관적 수익률 그래요. 객관적 수익률. 그리고 이 수익률은 A에서 계산됐죠? 이 수익률은 B에서 계산됐죠? 자, 그 각각의 부동산에서 계산된 거예요. 이 수익률은 어디서? 저기서 계산됐죠? 맞아요? 그 각각의 투자 안에서 계산됐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각각 자기 자신에게서 계산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 소개했던 그 사람한테 소개하는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가 봤더니만 10.5%라고 돼 있더라고요. 10.5%. 상가 부동산인데 7층짜리 건물인데 총 7층짜리 식당도 있고 술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뭐 이런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업종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괜찮을 듯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소개한 그분은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죠. 그것은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죠?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다는 얘기는 저의 요구 수준은 충족시키는 거고. 뭔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의 요구 수준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이 저 같은 경우에는 10.5%보다 낮다는 얘기고 그 사람의 경우에는 10.5%보다 높다는 얘기죠. 요구 수준이. 맞나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마다 요구 수준이.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인데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안 하더라고. 안 하는 이유가 이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한 13%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이미 이 사람이 다른 데서 그와 비슷한 부동산으로 13%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미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이미 13%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10.5%짜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데서 얻고 있는 그 수익률이 이 부동산에 대해 요구하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 지금 비슷한 부동산에 13%를 얻고 있다면 굳이 이거 10.5%에 올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13%는 여기에서 계산된 거예요. 딴 데서 지금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온 거죠. 이거는
외부 수익률이라는 얘기예요. 외부 수익률. 주관적 수익률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외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개념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에 기대 수익률 해서 예, 뭐 여러 가지 예상 수익률, 사전 수익률,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현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게 예상 수익률은 6%인데 결과적으로 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실현 수익률이 4%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현 수익률이 8%인 거예요. 이건 의사결정과는 관계없고요. 나중에 나타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동그라미 3번의 요구 수익률 가면은 그 다른 건 다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기억의 두 번째 줄이요. 요구 수익률의 기억의 두 번째 줄. 즉 요구 수익률은 해당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건 뭔 소린가 하면 지금 해당 투자가 이거예요. 지금 10.5%짜리 부동산. 이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몇 프로를 포기하고 가야 돼요? 13%를 포기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 개념이에요.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어떤 선택의 연장선에 살잖아요. 여기 지금 공부하러 오게 된 것은 다른 거를 포기하고 오게 된 거거든. 그죠? 그럼 여기 공부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요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 뭐 돈을 버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회비용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라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을 선택했어요. 3천만 원 연봉 준다는데 안 갔어요. 4천만 원 준다는데 안 갔어요. 5천만 원 준다는데도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자, 근데 6개월치 밀리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3천만 원 준다는데도 안 갔는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5천만 원 준다는데도 안 갔는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5천만 원 준다는데도 안 갔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짜리 포기했다? 5천만 원짜리 포기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걸 포기한 거죠. 그게 기회비용이라고요. 예전에 좋다는 그 많은 놈 다 버리고 요 놈하고 선택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럴 때 그 좋다는 놈들 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잘난 놈을 생각해. 그게 기회비용인 거죠. 맞나요? 예, 기회비용은 그런 개념이라고. 됐죠? 자, 됐고요. 다음에 밑에 가로 3번에 일단 가로 바로 위에 그 니은과 디귿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괄호 3번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에서는 그 기대 수익률이 이제 예상 수익률이라 그랬잖아요. 예상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면은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예상되는 게 요구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채택을 하는 거고요. 예상되는 수준이 기대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로 기억하시라고요. 예상되는 게 요구 수준을 밑돌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는 거죠. 기각입니다. 같을 때는요. 같을 때는 할까요 말까요? 해도 되고 한다라고 봐요. 한다라고. 네, 일단은 한다라고. 이쪽으로가 아니라 채택하는 쪽이요.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 만족된다란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자, 됐고요. 다음에 그 밑에 그 핵심 정리로 되어 있는 그 박스에 있는 건 난이도가 약간 높아요. 네, 나중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 1번, 2번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거는 이 순환 이후에 한다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순환 이후, 나중에 한다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한다는 것은 난이도가 높아서 나중에 하는 것이 있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시간을 안 빼서 모든 내용을 항상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1순환 때 하는 게 있고 2순환 때 하는 게 있고 하니까 일단 2순환 이후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가로 4번도 2순환 이후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는 그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있죠. 거기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우리는
위험 회피형의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요. 지금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한테 선택하라면 많은 사람들이 A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겠어요? B? A? B 선택하시겠다는 분 계시나요? B. A. A가 좀 더 많죠? 네. B를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수익률은 같잖아요? 수익률은 같은데 위험이 얘가 더 크죠? 이건 위험이 4%예요. 얘는 위험이 2%고요. 그죠? 그럼 위험이 더 큰 걸 선택한다는 거죠. 수익이 똑같은데. 네. 지금 일단 말 뱉은 김에 5기로 가는 거죠, 지금. 어떻게 생각해? 지조 있게. 이 B를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선호형이라 그래요. A를 선택하는 사람을 위험 회피형이라 그래요. A나 B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험 중립형이라 그래요. 위험 중립형은 여기가 똑같잖아요, 지금. 위험을 안 보는 거예요. 떨어진 크기를 안 보는 거예요. 이게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안 보기 때문에 위험 중립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서 시험을 쳐야 돼요. 문제에서 특별한 응급이 없을 때. 그러니까 시험 칠 때까지는 위험 회피형이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봐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문제에서 위험 회피형을 전제한다 이렇게 출제를 할 때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거를 안 해놨거든요. 문제에서. 예, 요새는 워낙 이의신청을 많이 하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한다는 말을 써주는 편이에요, 요즘은.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안 써주더라도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나머지 뭐 위험 회피적 태도 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괄호 3번에 위험 수익 상쇄 관계가 있죠. 자, 이 위험 수익 상쇄 관계에서는 지금 이번 순환에서는 그 동그라미 1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약간 이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위험 수익 상쇄 관계는 위험 수익 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이 크면 그만큼 수익도 크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위험 수익 상쇄관계 이 소리는 위험 수익 비례관계 이 소리입니다. 위험이 커질수록 뭐도 커진다? 수익도 커진다. 이거요. 이게 항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부터는 이 순환 이후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괄호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됐고. 위험과 수익과 위험의 측정,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290쪽에 가면은 위험의 관리와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요거는 순전히 시간 관계상 이게 다음 순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때 말씀드리는 게 있고 저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표시는 해두시고 이 순환 이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주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자 일단 293쪽에 자산3분법이라는 게 있죠. 자산3분법도 포트폴리오의 일종이긴 합니다. 근데 과거에 자산3분법 하면은 그 밑에 표가 있죠. 표에 이제 부동산 주식 예금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의 자산의 단점들이 있어요. 부동산은 어떤 측면의 단점이에요? 부동산은 황금성의 단점 그리고 주식은 안전성의 단점 예금은 수익성의 단점이 있죠.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당히 세 가지 자산에 분산 투자하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적당히라는 게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주식의 몇 퍼센트, 부동산의 몇 퍼센트, 예금의 몇 퍼센트 이걸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포트폴리오 이론은 정확하게 그 비율까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주식 투자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이거는 적합한 최적인 적합 중에서도 최적의 최적 최적의 배합 비율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배합 비율 이걸 제시해 주는 게 포트폴리오 한 단계 발전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의 몇 프로 주식의 부동산의 몇 프로 예금의 몇 프로 이것까지 얘기해 주는 이론이 이 포트폴리오고요. 그래서 그 밑에 괄호 3번은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요. 그 괄호 4번에 이론적 한계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단순히 자산을 3분한다고 하여 투자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산 3분법은 단지 포트폴리오 일종이지 최선의 투자 자산의 배합은 아니기 때문이며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는 그거를 해결하려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지금 이번 순환은 평균 분산 결정법의 뜻만 설명드릴게요. 평균 분산 결정법의 뜻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평균 분산 의사결정이란 뜻이에요. 의사결정은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시면은 뭐 평균 분산 결정법의 내용에서 뭐 식도 있고 이러잖아요. 일단 식 있는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식 있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평균은 아까 무엇을 측정하는 거였어요? 수익을 측정하는 거였죠. 분산은 위험을 측정하는 거였죠. 이거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수익일 때는 아까 뭘 선택했죠? 아까 요 지웠는 거. 동일한 수익일 때 6% 똑같을 때는 위험이 적은 것. 그다음에 동일한 위험일 때는 뭐를 선택해야 돼요? 수익이 큰 것. 이렇게 선택한다는 게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단순하죠. 당연한 얘기고요. 됐나요? 그런 겁니다. 똑같은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거. 똑같은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거. 이렇게. 그렇게 일단 그 뜻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295쪽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그 지금 개념에서는 괄호 1번 개념에서 뭐 마코이츠 외국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그 세 줄까지는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네 번째 줄에 따라서부터만 읽어도 돼요. 이 포트폴리오는 개념은 분산 투자예요. 근데 분산 투자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위험을 줄이려고 분산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식 투자할 때 왜 이렇게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금융 위기 같은 거 이런 위험은 분산 투자해도요 그날 주가가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얼마 전에 그리스가 뭐 어디 뭐 유로존 탈퇴하네 만에 뭐 또 스위스가 환율제를 어떻게 바꾸네 하니까 막 그날 또 막 거의 대부분이 떨어졌어요. 자,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일단 주식 갖고 있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위험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줄일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별 종목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줄일 수 없어요. 그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요. 이 용어가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이 단어에서는 그 뜻을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그 뜻을 보고 이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이 용어를. 이거는 어떤 위험이라고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없다. 근데 비체계적 위험 하면은 비체계적 위험 요거는 투자 안에 따라 달리 미치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 뭐 구제역 같은 거 있잖아요. 조류독감, AI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럼 위험을 줄인다고 할 때 어떤 위험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자,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게 좋겠죠. 많이 줄이는 방법, 이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 자산 수가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종목을 적는 거죠. 가능한 한 여러 종목을.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자, 이 소리 뭐냐? 자, 두 개가 내가 이제 두 개의 투자안을 갖고 있는데 둘 다 8%가 예상이 돼요. 둘 다 8%가 예상되는데 얘가 8%보다 덜 나올 때, 밑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8%보다 높게 나오면은 얘 빠지는 부분만큼을 얘가 벌충하니까 안정적으로 8% 나오겠죠. 혹시 얘가 8%에서 밑으로 빠질 때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8%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서로 어떻게 반대로 움직이면은 안정적으로 8%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게 위험을 줄이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얘가 같은 방향으로 가버리면 얘가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가고 그럼 예상은 8% 했지만은 뭐 10%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버리면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에 분산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이건 둘만 놓고 볼 때 얘기죠. 둘만 놓고 볼 때는 그렇고 다른 방법은 이제 구성 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대방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구제역하고 AI 이게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반틈, 여기에 반틈 투자하면은 혹시라도 구제역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직접 관련되는 건 뚝 떨어집니다. 근데 대신 닭고기 관련되는 거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소고기, 돼지고기는 안 먹어도 닭고기는 먹으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먹던 사람들이 닭고기로 간단 말이야. 반대로 움직이죠. 혹시 AI가 터지면은 얘가 떨어지더라도 얘는 올라갈 수 있죠. 서로 반대. 대체제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동시에 터지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못 먹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동물성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선 쪽으로 해요. 생선. 수산 쪽으로 수산. 사조, 참치 뭐 이런 거. 동원수산 이런 데로.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쳐서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수험생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20대인데 아가씨인데 한 5-6년 전에 시험 공부하겠다고 직장 그만두고 일을 하면서 번 한 2-3천쯤 될까 아마 몇 천만 원을 주식에 사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두세 달 만에 따블이 됐어요. 그때 사조 샀어요. 사조. 그때 구제역하고 조류독감 같이 터졌었거든. 몇 달 사이에 그냥 따블이 됐어요. 근데 방사능까지 터져버리면 그러면 하나 더 하면 되죠. 또 하나 더. 그죠? 이 하나 더 했는데 아주 공교롭게 요것도 터지고 요것도 터지고 요것도 터지고 요것 동시에 터지는 경우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터졌다는 건 그 사람은 굉장히 운이 없는 사람이죠. 아니 그런 사람은 어쩌면은 로또를 사면 돼요. 굉장히 희박한 이 확률이 터진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로또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로또가 쌀을 두 가마 풀어놓고 거기에 검은 쌀 한 톨을 탁 던져 넣는 거예요. 거기서 검은 털 줍는 확률이에요. 그게 로또예요. 로또. 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 295쪽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괄호 3번에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 해서
그 포트폴리오의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거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부터는 난이도가 높아져요. 상관계수 이거 대학교 통계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순환 이후로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순환은 포트폴리오 이론을 그 앞단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뒷부분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은 이번 순환은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 일요일은 내일 모레 아까 이렇게 남겨놨던 현금 화폐 시간 같이 있죠?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하고 투자 분석 기법 그리고 금융론까지 들어갈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예, 애쓰셨고요.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